네. 상닝 관계할게요. 서로 상자, 이웃인자. 글자에서 상닝 관계는 독립된 권리는 아니죠. 점소, 지지전, 유질자에 상닝 관계란 말은 없죠. 그 상닝 관계는 소유권 내용일 뿐입니다. 소유권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에서 린자가 있으니까 린접성, 인접성이 요구된다. 반드시. 자, 그래서 상린관계 중에서 판례가 있는 것이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혹시 사방이 다 막힐 수도 있겠죠. 여기는 길이고 나갈 길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서로 상자 이웃인자에서 무슨 권? 주위 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조에 따라서 219조에 따라서 자 그럼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이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 1항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 그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뭐한다? 선택. 그럼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장래 용법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건축법이 요구하는 것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 장래까지 들어가면 폭이 뭐예요? 넓어지겠죠? 또 건축법도까지 들어가면 넓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통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행권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행지 뭐다? 소유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해야 돼요? 통행권자. 즉 누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결국. 근데 저 위에 병이 있어. 병 누구세요? 병. 병이 이런 갑한테 뭐합니까? 나도 지금 여기다 하나 만들자.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같으잖아. 그러면 이 갑은 이걸 통행할 때 누가 허락하던 거야? 아니 여기 통행권자로부터 허락. 이 사람이 이걸 해야지 통행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 통행권이 있으니까 자기 권한이 있는 거고 여기를 통행하려면 이 사람 허락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의 뭐야? 허락 얻은 허락을 얻은 뭐야? 사실상 무슨 권자? 통행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은 누가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누구와는 관계없다는 거.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조문에 누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뭐야? 보상해야 된다 했잖아. 통행권자로부터 다시 허락 얻어서 통행하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관계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누구한테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행권자가 돈을 안 줘. 보상을 안 해줘. 뭘 안 해줘요? 보상 안 해주면 예? 그 통행권이 통행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맞을까 틀릴까? 됐습니다. 뭐 해주지 않아도 그냥 채무 불이행 문제지 통행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에서요? 219조 2항에서 손해보상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한테 유과하지 다른 사람한테 유과할 수 없단 말이야. 통행권자로부터 허락 얻어서 통행하는 자한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딱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 통행권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아셨어요? 통행권 대리권 단지 무슨 문제다? 채무 불이행 문제일 뿐이다. 그런 얘기야. 다음 220조입니다.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입니다. 분할했다는 것은 뭐죠? 1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다는 얘기겠지. 분할로 인해서 공내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내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토지를 모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무슨 의무가 없다? 자, 기역자 토지가 있다. 기역자. 그리고 옆에 이런 갑거, 을거. 여기는 공로. 갑이 이 도로에 공을 나가기 위해서 자 을 토지를 통행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왜 안 돼요? 아, 자기 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가서 하겠다고?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토지를 분할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지역 토지를 이렇게 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통로가 막혔죠. 다시 또 여기 가서 또 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어느 토지를 통행해야 돼요? 분할된 토지를 통행해야 됩니다. 여기든 여기든. 그럼 만약에 이쪽을 간다 합시다. 자, 이때 이거는 220조를 적용받아야 되겠지. 분할된 거니까. 이때는 갑은 보상 의무가 없다. 220조에서 무슨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무상의 통행권을 인정받는다. 여기 보상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그래서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 근데 이 무상은 이 둘만의 문제지. 혹시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정한테 팔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정은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무슨 승계다? 특별 승계인이 됐을 때는 이때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몇 조로? 219조로 돌아간다. 자, 상림 관계 지금 적어있는 거 가보면 그림 하나 그려도 딱 있을 거예요. 페이지 114페이지. 자, 그림이 있습니까? 왼쪽은 유상, 오른쪽은 무상.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것.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 장래 이행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유상이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무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지토지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분할돼도 역시 무상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분할된 자로부터 연결된 무슨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은 무상이 아니라 다시 뭐로 들어간다? 유상.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취득시효 들어갑니다. 무슨 시효요? 그 프린트의 조문 그대로 있고 책자도 115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프린트보다는 책자 보는 것이 아마 좀 낫겠죠. 자, 시효가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가 있고 무슨 시효가 있다? 소멸시효.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뭐예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법적 지위해가지고 점유를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왔으면 20년 점유를 가지고 245조 1항 있죠? 20년간 소유세로 평안 공인하기에 부동산 보한 자,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면 거기서 20년 전후 가지고 따질 거야. 뭐 가지고?
245주이랑 20년 전후가 따집니다. 그 만약에 1980년에 점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 허락도 없습니다. 전혀 모른다 생각합시다. 점유하고 있어. 몇 년도? 그러면 이 점유된 시점부터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지? 순차 역산. 순차. 이렇게 점유할 때마다 취득세후가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그 책자에 168조 몇 조? 그 168조를 247조 2항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이조 소유권 취득 기간, 소유권 취득 시효에서 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권 대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들어와서 점유하는 자한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그걸 안 던지면 계속 취득시효가 많은 거다. 그 갑이 이거 안 던져서 중단을 안 시켜서 진행한다 그러네, 순차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한테 팝니다.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병이 와서 등기했어요. 이 등기는 이 사람의 취득시효 중단 사유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맞다 틀리다? 이유를 말하세요. 없어. 청구 압류 가압류가 아니라고. 등기는 자기가 본권 대표 뭐요? 소유권 취득하여 요건이지. 세금 냈어요? 중단 사유다? 중단 사유 아니다? 아, 세금 낸 건 지가 국가한테 의무로서 내는 거지. 그럼 병도 뭐 안 던지고 있어? 사면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조 안 던지니까. 안 던지니까 계속 취득세가 뭐 하는 거야? 순차로 진행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드디어 이제 몇 년도가 되면 완성되는 거야? 응? 2000년대 완성된 거야. 병한테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이게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 병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그럼 20년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무슨 권? 이 등기 청구권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기 청구권이죠. 무슨 시효? 자,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왜 채권적이죠? 왜 채권적이냐고?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 아직 소유자 아님? 아직 소유자 아니라고? 이게 계약의 효과야, 점유의 효과야? 던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럼 뭐 되기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완성됐어? 갑이든 병이든 안 던진 기간이 20년이란 말이야. 자, 병 입장에서는 뺏기는 게 아깝지. 그러니까 정한테 판단 말이야. 정이 등기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이 사람 등기 못했어요. 네? 그러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등기를 먼저 못했으니까. 그러면 입증까지 마쳤는데 팔아먹었잖아. 그러면 이때 을은 이 병한테 뭔가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둘은 채권 채무 관계 아니라 그랬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니까 무슨 단어는 절대 쓰지 말아라. 이 단어 쓸 수가 없고 뭔가 손해를 물어야 돼.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뭐라고요?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 배상 청구하면 돼. 무슨 배상? 자, 근데 정도 등기해 가지고 얘도 뭐야? 얘도 말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전부 다 토지가 아마 저기 저 구석에 있고 전부 다 뭐 서류사 나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계속 서류상만 넘어가는 거지. 안 던지고 있지. 그럼 병에 등기된 이 시점이 있죠. 이 시점을 다시 스타트 기산점으로 해서 2차 취득 시효가 진행할 수도 있다 없다. 또 정도 안 던져서 예? 또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취득 시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2차 무슨 시효?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준 순차 완성 전 주장할 수 있고 순차 완성 후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기준이 이거야. 전과 뭐야? 후를 먼저 정확하게 판가름 해놓으셔야 되죠. 117페이지 가보세요. 245조 1, 2, 3 2번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효 기간 무한 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격려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등기 부상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없으나 거기서 끊어야 되겠지. 왜? 아니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해 갔잖아. 그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 기한 만료 전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누구?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이해가 되셔야 돼. 그걸 순차에서요. 뭐요? 순차에서 뭐죠? 완성이죠? 전이 있고 뭐 있어요? 후가 있어. 순차 완성 기준 전 이렇게 있다. 순차 기준 해서 뭐죠? 완성 있죠? 완성 뭐가 있고 전 있고 후가 있죠? 전한테는 뭐 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후는 취득시효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전 있고 후 없다.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둘까. 뭐 있다고요? 전 있다 후 없다. 그래서 여기다 이거 하는 거 후에 있다 없다. 후에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있고 후에 없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 붙여야 돼요. 자, 이건 순차 내려온 거죠. 자, 이게 순차죠. 이게 순차. 자, 그럼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 을이 기산점 출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왜요? 이 사람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정이 2001년도에 취득했다고 할게요. 몇 년도? 1년이죠? 그 뭐죠?
출발, 순차, 순차 내려왔지? 완성, 후, 먼저 뭐 한 사람?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을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을이 얘가 지금 아무 말도 없으니까 에? 2002년도에 몇 년도에 을이 2002년도에 에? 응? 히어 여기가 완성점이다. 몇 년도가? 여기 완성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완성점, 여기 완성점이 되려면 기산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거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역선해가지고 졸지에 어디가 출발점이 되는 거야? 1982년이 뭐다? 출발점이다. 일이 떠들어대면 이 정이 어떤 사람이야? 응? 여기가 완성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졸지에 이 정 뭐가 돼? 전이지. 그러면 얘 안 던진 기간, 얘 안 던진 기간 다 더해서 몇 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병이 뭐라 그럴 거야? 정이. 정이 뭐라 그럴 거야? 정이. 아니 어떻게 네 셈법은 그러냐? 왜 네 셈법을 여기서 완성점 잡아서 거꾸로 올라가서 왜 80년 떠느냐? 이 사람 뭐랍니까? 웃기지 말아라. 너는 어디서 보다? 여기서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점이 2000년이지. 왜 네 마음대로 여기를 완성점 잡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하라? 이쪽에서는 순차로 하라는 얘기고 저쪽에서는 역상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판사 가서 딱 보더니 뭐야? 판단기 보니까 누가 오라? 순차가 맞지. 아, 사람들한테 다들 싸우게 되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혹시 도로에서 무법자 만나본 적 있어요? 요즘 무섭잖아. 요즘은 옛날에는 뭐가 없어가지고 응? 그 카메라가 없으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 없었겠어. 단지 증거가 없어가지고 열받아서 간 것뿐이지. 요즘 다 뭐가 잡히니까. 그 보세요. 어느 보니까 또 어떤 자기 동네 아파트에 뭐 주차돼 있다고 또 그것도 BMW에다가 또 고무옷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차를 홀라당 태워먹고 정신 나간 사람 많아 요즘은.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상태로 왜 불을 질러? 안 보일 것 같지. 요즘은 뭐가 많아? CCTV가 많아가지고요. 뭔 일 저지르면 다 그냥 특수가 보면 다 뭐야? 나온다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자는 여기다 CCTV 달아가지고 척 탁. 네? 그러니까 이 열 받으면 안 된다고. 열 식혀야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떠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원하니까 어느 게 맞아? 순차가 맞아? 역산이 맞아? 그렇죠. 왜? 순차로 내려와야지 이게 완성 접고 전 있고 후가 있잖아. 얘가 막 역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무도 저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기산점 몇 년이라는 거야 지가. 이미 선택했던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완성점 아니야. 그죠? 된다 안 된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뭐 하지 마세요? 역산하지 마시고 순차로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무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어. 계속 갑이야. 그럼 뭐야? 순차든 역산이든 어차피 갑이니까 20년만 입증하면 되잖아. 그래서 전 있고 뭐다? 그럼 이거는 순차해서 전 있고 후회 없다지. 순차로 해서 전 있고 후회 없단 말이야. 이건 이제 등기 명의자 뭐예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역산에서 임의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단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뭐 순차든 역산이든 관계없겠죠. 취득시효 한 문제 맞히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점유권 할 때는 이빨 빠지면 안 된다만 했었지.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 다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응? 그래서 118페이지 가시면 118페이지 가시면 자 첫 번째 박스 제목이 뭐예요? 그 밑에 것은 그래서 취득시효에서 정말 도저히 모르겠어. 자 민법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저히 난 모르겠어. 모를 때 에? 전하고 후 나오지. 그때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모를 때 모를 때 모를 때 그때 뭐다? 후 나오면 없다면 보통 맞아. 뭐가 나오면? 후 보통 없다. 기준 잡아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없잖아요. 자 주택임대차도 경매 개시가 들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 후에 나타난 주택임차인 있지. 대항력 갖췄을 때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가줘야 돼. 그죠? 다음 유치권 설정된 부동산이 있어. 압류 후 나타난 유치권자 있지. 유치권을 인정해줘. 근데 이제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의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주로 뭐가 많아?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있지.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없어. 그래서 후 나오면 모를 때 뭐 한다 그냥? 없다. 근데 100% 보장은 못해요. 왜? 표현 방법에 따라서 갑이 병한테 없다는 얘기를 병 입장에서 하면 잇따라 바뀌겠지. 그죠? 판례로 나오면은 분명히 후 없다가 맞아. 근데 이제 들어가서 실제 시험 볼 때는 뭐야? 그거를 말을 바꾸면 그건 제가 책임 못 진단 말이야. 아니 어차피 모르는 거 찍을 거 아니야. 자 등청 나왔어. 모를 때 생생생 모를 때 자동이야. 거기 있잖아. 이것도 나 모를 때 뭐 한다? 후 없다. 점유권 가선 이빨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야? 처음부터. 자꾸 이 기준을 집어넣으라고. 그럼 이제 거기는 완성 후 누가 파는 경우도 있고 점유자가 파는 경우도 있고 누가 파는 경우도 있다. 자 이제 한 번에 여기다 딱 해보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번복할 수가 없고 완성 후 첫 번째는 누가 판 경우? 응? 점유자가 판 경우도 있고 또 소유자가 판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점유자가 그럼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20년대도 소유자 2단이다. 아직 등기 넘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자가 팔았다는 거야. 누구한테? 아니 점유자가 뭐 하지도 않고 네? 매매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이때 특징은 이 사람의 점유만 일로 온 거야. 점유자 뭐예요? 점유만 그냥 여기 밑으로 쪼롱 내려온 거야. 뭐만? 점유만 내려온 거야. 점유만. 자 그러면 점유자는 점유 효과가 있었어 없었어? 네? 이 점유 효과가 뭐야? 20년 점유 효과가 뭐야? 맨날 얘기하잖아 제가. 뭐? 등기 처음권 이랬잖아 맨날. 그래서 맨날 20년 점유의 효과가 뭐다? 등기 청구권. 그러면 점유자가 매매를 하더라도
예? 자, 타인 권리 매매 맞아요? 아, 지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서 넘겨드릴 거 아니야. 그냥 팔았어. 그럼 이 등청일로 오는 거다 안 오는 거다? 안 오는 거야. 뭐만 온 거야? 뭐만? 그냥 점유만 온 거란 말이야. 점유만. 그럼 병은 뭐가 없어? 아니, 등기청구권이 없단 말이야. 이 없는 자가 누구한테? 예? 네? 이 소유자한테 뭐 던지면 안 된다. 등통 던질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맨날. 직접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면 뭐라고 그래? 그래서 병은 을이 갖고 있는 등청을 대위 청구해서 뭐해서? 대위에서 바로 얼마나 줄까? 아니야. 일로 갔다가 예? 다시 일로 오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병은 이런 토지 사지 말아야 돼. 아셨습니까? 사게 되면 엄청나게 팍 할인해서 복잡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누가 팔았을 때 점유자가 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판례가 나오면 직접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뭐 쓴다? 대위. 모를 때는 뭘 쓰시고 직접 하지 마시고 대위를 쓰시. 자,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글자를 읽을 때는 여러분 눈도 그 글자하고 딱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딴짓하고 있어. 다 막 쓰고 있어. 응? 이 집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 애들한테. 학교 가면 선생님 입만 보라고 그러지. 예? 전 점유자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자, 거기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그게 키워드야.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이게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이게 다섯 글자 뭐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점유자가 팔아서 점유를 넘겨주면 뭐만 간 거예요? 점유만 간 거지 뭐까지? 점유라는 효과 뭐까지?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 시효기간 만료 당시 누구로부터?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점유자의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 아, 뭐는 아니구나. 직접은 안 되고 모르는 것 대위. 자, 이제 거꾸로 누가 판 경우도 있다고요. 아까 저거랑 똑같지 뭐. 누가? 소유자가 옆에 누가 있는데 점유자가 있는데 을에 뭐가 있는데 등청이 있는데 갑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병도 사면 등청이 있다 없다. 이 등청은 계약 효과 등청. 이 등청은 그러니까 등청 서로 채권이지. 채권은 시간 순이 아니고 선행.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야.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등기하고 얘는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점유자는 이자한테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죠. 이게 뭐죠?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입증까지 다 마쳤는데 이렇게 팔아먹으면 열받잖아. 그래서 이제 을은 이 갑한테 네? 무슨 단어 쓰는 게 아니고 채무행위 아니고 무슨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병이 알고 샀어.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알고 샀어. 취득한다? 못한다? 유효무효?
왜? 적극 가담이 나와야지 무효가 된다. 아시겠어요? 적극 가담 세 군데 있어. 어디? 이중 매매, 취득 시효, 명의 신탁. 이제 적극 가담 얘기한 적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없다고? 왜 각각 얘기했지 왜 안 했어? 특강할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가담? 세 군데 있어요. 어디? 이중 매매, 취득 시효, 명의 신탁. 자,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수혜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받은 경우, 처분한 경우. 읽을게요. 첫 번째 점. 취득 시효 기간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누구?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점. 시효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누구?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함으로써? 넘겨줌으로써 시효 취득자에게 손을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 불법행위를 고성하며 제3자가 불법행위에 만약에 뭐했으면 적극 가담했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다? 무효. 이게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타당성 무효죠. 그럼 무슨 급여가 들어가? 불법 원인 급여가 들어가지요. 무슨 급여? 그럼 이제 적극 가담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는 사적 자체 원칙상 유효 무효? 응? 유효한 거예요. 563조 매매를 했죠. 잔금까지 줬다. 그럼 뭐가 있어?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잖아. 그런데 또 다시 누가 돈 더 준다고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병도 똑같이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다? 채권. 이 사람도 매매 등청이고 이 사람은 매매 등청인데 채권 채권은 서열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가서 선행.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뭘 하면 등기를 했는데 얘는 등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순서 그렇잖아. 야, 네가 옳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186조 먼저 뭐가 진 사람? 자, 가봐. 이 가변 사람이 있어요. 의리한 사람이 있고 여자가 두 명 있어. 가서 결혼 약혼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그다음에 결혼식도 했어.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 근데 뭘 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어. 그러다 이쪽 지방에 가가지고 뭐야, 병행한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나쁜 게 돼서 일단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법률 혼인한 말이야, 누가. 아,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게 어딨냐? 아니라 먼저 뭐 한 사람? 가끔은 내 허락 없이 가서 혼인신고 한 사람도 있어 없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있었는데, 에? 이 농촌에서 팬이야, 팬. 꼭 보고 싶은데 뭐야? 못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지고
얼굴 한번 보았는데 얼굴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서울 온 김에 이 무슨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지 이름이랑 해가지고 뭐야 해버린 거야. 그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웬 이사놈이 같이 있잖아. 난리가 난 거지. 물론 이 혼인신고는 잘못 무효지. 왜 도장 다 파서 잘못한 거니까. 해프닝 끝난 적도 있고 또 가끔은 혼인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아니 가봐고 아니 둘이 쌍둥이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가 돼 있어. 또는 동생인데 언니랑 혼인신고가 되는 게 잘못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인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밟으려면 괜히 절차가 뭐예요? 복잡해요. 자, 어쨌든 먼저 뭐 한 사람이 임자다? 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소유자. 원칙 뭐하다? 위조. 자, 위할 때는 뭐 문제가 없고 이 병이 첫 번째 매매를 알고 샀어요.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팔레스가 뭐냐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첫 번째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즉 뭐다? 유효가 되고. 무슨 말이 나와야지? 적극 가담이 나왔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미안하지만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는 어디 무효야? 적법성 강행법규 효력규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 그래서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들어간다. 다음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비슷한데 여기가 점점점점점점점점 뭐야 여기는? 이 등청은 여긴 매매 등청이지. 여기는 이거는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의 등청이지. 근데 이건 뭐다? 채권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뺏기기 싫으니까 팔았단 말이야. 이건 이중매매는 아니지. 단지 뭐야? 순차 전 있고 후 얘가 병한테 팔면 병도 등청이 나오지. 이건 뭐의 효과야? 계약의 효과 등청이고 이거는 점유효과 등청인데 똑같이 이것도 뭐다? 채권이란 말이야. 서열이 있어 없어? 근데 병이 알고 샀어요. 완성된다는 사실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유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 그러면 이게 적극가담은 적극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이 악에 묻지 않고 취득하는구나. 에? 그러면 이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럼 취득시에도 뭐가 있다는 것? 적극 가담이 있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갈게요. 두 사람끼리 하는 경우 있죠? 질문할게요. 신탁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명의신탁 하게 되면 갑의 명칭이 뭐가 돼? 응?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점유 취득시효가 되냐고 물어봤지. 근데 귀로 뭐로 들려와 그게? 수탁자로 들었잖아 지금. 쟤는 분명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수. 그 실수가 한 문제 모자라가지고 혹시 합부를 가르는 선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어도 어떤 용어 나와도 그 말만큼 뭐야 자신 있게 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수가 노래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완벽히 이해하고 나와 안 나와? 아니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이 똑같아. 거기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자신있게 하면 보는 사람은 뭐야
편하게 보지. 근데 가끔 보면 막 불안한 사람 있지.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돌려버린다고. 완벽히 가사도 이해하고 거기 눌렀을 때 완전히 뭐야 흥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 거지. 제대로 가사를 뭐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불안할 거야. 그래서 뭐 신탁자 물어봤잖아. 신탁자가 점이하면 무슨 점이야? 수탁자가 점이하면? 자, 명의, 신탁, 약정은 요효, 무효? 무효야, 무효. 자, 물건, 변동은? 요효, 무효? 응? 뭐라고요? 무효, 무효. 등계로 넘어가 있어? 이 사람은 등계 없지, 지금? 그 물건 변동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이 사람 이름으로 해. 수탁자는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는 아니고 누가 소유자? 그러니까 수탁자는 점유하더라도 타주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도 안 되고 등기 취득시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는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 등기 취득시효는 안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건 변동이 무효죠. 그 무효는 이건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응? 무슨 무효? 적법성.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이야 단속규정이야? 응? 이건 효력규정 무효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탁자가 얘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아셨어요? 자, 병이 자 알고 샀어요. 아기야. 취득해 못해? 해요. 유효합니다. 뭐도 상관없고. 이 조문이 있는 거예요. 원래 팔렛이 인정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병이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뭐가 된다? 그럼 이 무효는 무슨 무효야? 타당성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는 무슨 급여다? 갑은 그래서 대위 말소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뭐뭐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무슨 가담? 선악 묻지 않고 유효.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 묻지 않고 뭐하다? 유효. 그래서 적극 가담이 세 군데 있다는 것. 어디? 이중 매매. 그래서 거기 완성 후 점유자가 판 경우도 있고 완성 후 누구? 소유자가 판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